타이완식 우육탕면이라고 언니 드셔보셨나요 혹시? 우육탕면 안 아니요. 들어보셨죠? 안 드셔보셨나요? 네.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게 원래 오래 소고기 국물 아로새 뭐 사태 국그 고기 국물을 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맛있겠다. 월남국수도 그래요. 예, 그렇게 근데 월남국수는 뭐 닭도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고기 국물을 내거든요. 그런데 소고기만 이거는 내서 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고추를 지금 꽈리고추를 썼거든요. 뭐 청양고추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 쓰시면 더 좋아요. 청양고추 쓰시면 되고 마늘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마늘 있고요.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실란초 조금 남아서 실란초 있고요. 꼭 들어가 이거 이런 야채는 저는 뭐 파도 안 해도 되고 고추 종류만 확실히 팔각 냄새 고기 국물 제가 팔각으로 마른 고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저는 베트남 고추로 사용했는데 한국 고추면 되고 오늘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비프 스탁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좀 올겐이 좋은 걸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고기 육수 내듯이 육수를 내시면은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뭐 간단하게 빨리 하고 싶으면 저는 지금 냉동 불고기 있죠. 이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장하고 그다음에 굴소스인데요. 이거는 그냥 편리하게 약간 굴소스를 넣으시는 건데 왜냐면은 제가 꿀마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꿀마늘을 이용해서 간장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꿀마늘을 못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체로 이렇게 굴소스 넣으시면 돼요. 5컵 반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 물 끓이고 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면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탄탄면이라고 해서 쫄깃쫄깃한 면을 1컵 반 정도. 왜냐면 조금 날릴 것 같아서. 550이니까 한 600ml 제가 넣었거든요. 팔팔 끓이면 됩니다. 그래서 불 올린 상태에서 마늘을 다 넣고요. 좋은 올게닉 마늘을 풍성하게. 만약에 꿀마늘 있으면 꿀마늘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굴소스가 단맛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파 풍성하게. 만약에 꿀마늘 있으면 꿀마늘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굴소스가 단맛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두 개, 팔각 두개 정도 들어가. 뒤에 저기 있어요. 죄송한데. 이거 향 괜찮으시면 세개 넣을게요. 요거는 그래서 옆에다가 팔팔팔팔 끓이면 되고요. 그 사이에 뭐를 할 거냐면 고추를 살 썰어요. 무지하게 많이. 꽈리고추는 맵지가 않아요. 면인데요. 이게 일본식 우동 이렇게 국수로 나온 게 되게 쫄깃하더라고요. 그런데 쫄깃한 면을 구하실 수 있으면 쫄깃한 면이 좋아요. 대파 제가 있어서 그냥 하고 그다음에 뭐 실란초는 마지막에 제가 넣도록 할게요. 까먹지 말고 넣으라고 해주세요. 그건 그대로 날릴 거예요. 간단하게 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살짝 올리고 고추향을 반만 제가 썰어놓은 거에 반만 넣으세요. 향이 조금 나갈게. 하고 향만 하고 나머지는 국물 넣을 때또 그때 넣을 거야. 그다음에 고기를 여기에다가 금방 구워줄게요. 이거 싸고 좀 맛있게. 항상 고기는 저는 소금후추를 합니다. 일단 고추와 같이 볶는 거예요? 네, 같이 볶아요.
저기 그 팬, 후라이팬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 팬 위에 볶는 그런 거 아, 그럼 과정. 지금 제가 조금 이거를, 약간 아. 조금 바꿔서 살짝 익히려고 그러는 거야. 단맛도. 단맛도 넣고, 그릇을 마늘 안 넣고. 넣으면 예, 이거 마늘 대신 이걸 넣는다고. 자, 이렇게 그냥 뚜껑만 닫아놓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고기 육수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고기, 나는 불고기 네. 육수를 전투해야 되는 기름이었습니다. 맞아요. 미역국, 불고기감이 맞아요. 미역국도 넣게도 불고기 고기를 절대요. 기름을 안 먹어야 하고. 제가 후추 넣습니다. 항상 고기는 그냥 제가 후추를 살짝 넣어줘요. 안 넣으셔도 돼요. 저의 취향입니다. 고기 할 때는 꼭 제가 후추는 꼭 그게 음식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살짝 이렇게 먹기 좋게 좀 이때 하셔도 되고, 요 상태에서 꿀마늘 있으면 꿀마늘과 간장을 반반 하시면 되고요. 저는 굴소스, 이게 굴소스가 각자마다 입맛이 있으니까 좀 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해볼게요. 반 큰술 정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저는 참치, 네, 참치, 아, 맞아요. 참치 진짜 있죠. 맛있던데, 고구마, 제가 없네요. 그런데 고추 참치에 뿌릴 때 넣는 좋겠다. 나못 봤네, 그쪽 원래 고추. 고춧가루 해서 고춧기름 내면 더 맛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거 볶고요. 배에서 볶고, 그다음에 간장도 살짝 제가 볶을게요. 조금. 얘도 한번 해준대. 귀여워. 그 상태에서 옆에 끓고 있던, 이렇게 끓고 있던 육수 있죠? 그 육수를 그대로 붓습니다. 제가 육수에다가 간장을 안 넣었어요. 왜냐면 고기에다 그냥 간장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간을 보려고. 이렇게 해서 매운 맛이 잘 되기를 바라며. 매운데? 은근히 매운 게 너무 칼칼해. 좋은데? 칵 은근히 쏘진 칼칼해. 않아요. 그래서 맛있어. 칼칼해. 맛있어. 맛있죠. 국수 삶아서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완성 사진은 제가 국수 삶아서 넣어가지고 모든 이거 재료들을 다 위에다가 올리면 돼요. 오늘 너무 간단하죠? 여기까지입니다.